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소환사 키우기라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 소환사를 키우는 팬 게임이라고 합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높고요. 4.5였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근데 가로로만 나오는 게임이라서 양쪽 화면이 잘려 보이네요. 이거는 앱플레이어 미뮤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죠. 언어 지원도 돼? 굉장하다. 기본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탱커 영웅은 기본 약하지만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리 딜러 영웅은 평균 체력과 평균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 키우기, 원거리는 약하지만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여러 명을 공격하기가 가능하다. 영웅들 뽑아볼까요? 탱커를 두 마리 뽑았어요. 한 마리 키우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합쳐볼까요? 드래그해서 영웅이 갖다 넣으세요. 네. 어쩌라고? 뭐죠? 카드 잠금? 닫기 어쩌란 거죠 이거? 아, 등급이 올라갔네요. 영웅의 등급 올릴수록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요. 2등급 카드를 더 세게 만들어 볼까요? 또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네, 만들고 뭔가 얘가 하이호환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그라가스 나왔습니다. 저는 롤을 초창기에 맨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해본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챔피언 같은 거 나오면 잘 모를 겁니다. 화살 버튼 눌러보세요. 흐트러진 카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투를 시작해보세요. 뭐야? 미니언 잡는 거죠? 이게 뭐죠? 아,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게 이렇게 순으로 나오나 보네. 지금 전투적으로는 두 마리가 나오고요. 가래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누구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소환사 스킬 뭐 그런 거겠죠? 레벨업이 되네? 레벨업 된 거야? 아, 되네. 이게 차이가 좀 심하네요. 아, 티어에 따라서. 하위를 그치? 찍을 필요가 있나? 뭐야? 아, 강해지는 거야? 같은 편. 생겼습니다. 약간 의도를 모르겠네, 이 게임이. 잠깐만. 다시 들어가고요. 10분 예상합니다. 귀엽네요. 로그인 언제쯤 될까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맛을 보고 싶은 관계로. 언제 될까요? 혹시 내가 저번에 아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튕겨서 로그인이 또안 되는 건가? 앱을 그러면은 껐다 켜겠습니다. 강제 종료를 해서 설정 앱플레이어는 설정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특정 게임에 들어가서 강제 종료를 누르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그가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히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죠. 됐다. 화면이 가로라서 가로 나오는 게임들이 약간 훤히 안 맞나? 아니 되는 것도 됐는데 이상하게 또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아자 소환사 키우기 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융합시켜서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는 형식의 게임인 것 같네요. 기존의 방치형 게임들도 이렇게 전진 형식 게임인데 아니구나. 더 하자. 아 되네요. 하죠. 아, 무덤으로 보낼 뻔했네요. 자, 그럼 이어서 해볼까요? 기존에 여러 마리 적이 나왔는데 일단 탱커형을 보냈으니까 원거리 공격형을 보내서 딜을 넣겠습니다. 아니면 강력기를 보낼까요? 여러 마리 뜨는 게? 강력으로 보내자. 나미 합쳐주고요. 레오나, 나미, 레오나, 룰루. 이 포인트라는 게뭐 무한대로 주는 거예요? 킨드레스. 이게 무한대로 줘도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데 느낌이?
이렇게 막 줘도 돼요? 일단 뭐 이렇게 얻었습니다. 세 마리로 하고요. 탱커를 좀 늘려줄까? 갈리오, 그나가스, 나서스. 나서스는 그거죠. 농사 짓는 닭기. 자, 시작을 해보죠. 딱세 마리가 됐으니까. 갈리오가 왜 기어 나왔어? 아, 뭐, 알아서 싸우겠지? 아,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고요. 레벨업을 올리는 데는 1일짜리 애들이 좀 저렴하게 먹히나 봐요. 3골드네요. 비싼 애들은 10골드. 개인적으로 이 나서스란 챔피언을 저도 예전부터 있던 것을 아는데, 포인트를 쌓아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유형의 챔피언을 알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런 챔피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한대로 강해지는 듯한 RPG 요소가 있는 게임에서 AOS가 RPG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 RPG 좋아하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는 게임이고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죠.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거 롤 좋아하는 사람들 재밌게 하겠다. 근데 좀 많이 세네. 무조건 강한 애들만 나오는데 지금 4짜리가 제일 세죠. 원거리들로 업글 좀 해줄까? 5골드는 안 되네, 일단. 체력이 48이야? 아, 탱커가 확실히 많구나. 아,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 예, 네, 전투 결과가 나오고요. 나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에는 나서스의 다음 게 궁금한 관계로 나서스 쪽으로 올려 보죠. 6개 뽑지 않았나? 아, 2개 더. 하나, 둘. 과연 가장 강한 챔피언이 뭔지, 뭘 기준으로 가장 강한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노틸러스. 해보죠. 세 보인다? 726.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그래도 빨리빨리 카드를 주기 때문에 금방 올릴 것 같긴 한데. 광고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되게 괜찮죠? 중간에 중간 광고가 없는.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어우, 잘 만들었어요. 가볍게 즐기기에 괜찮은 게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등치가 올라갔으니까 좀 올려줄까? 얘랑. 몹사. 5골드가 분명히 있는데. 반응이 좀 느리죠? 5골드가 넘어야지 올릴 수 있는 건가? 아, 그런데. 아, 0.6골드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있네. 반올림이 돼서 표시가 된 게. 물이 하나도 없네요. 물좀 떠오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게임하면 되게 좀 미묘하다, 기분이 보니까. 아, 저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액을 아껴둘게요. 아, 이렇게 쓰레기 쓸수 있네. 자, 이거 써서 한번 돌진해보죠. 좀 많은데? 온? 아, 야, 센데? 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전투가 끝난 다음 나오는 건가? 한번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회복이 돼 있습니다. 마법사가 괜찮네요. 근데 얘가 죽으면 어차피 금방 밀리기 때문에 금방 밀 거예요. 한 번만 더. 그치! 붉은 거 나왔다. 자, 아, 이런 식으로 끝나면 나오는구나. 자, 획득 보석. 보통 보석이 게임에서 공통 화폐로 쓰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두 개가 있어요, 특이하게. 뭐야? 무작위 카드 뭔데? 뭐야? 아, 오늘의 단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법사를 한번 올려보죠. 마법사가 굉장히 효율이 괜찮네요. 이렇게 올려주고요. 요렇게. 뭐야? 라이즈. 아, 다섯 개짜리 아이템을 받았는데. 이게 아이템이야? 이거 원래 보통 아이템이라는 게, 아, 뽑기 있네. 보유할 수 있는 카드 수가 부족하다.
어우, 야, 이거 잘 만들었어. 베인, 7짜리 나왔다. 다이애나, 어태커 2단계죠?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아, 이거 2단계구나, 이거. 아, 이렇게 올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나옵니다. 얘는 탱커고요. 한번 뽑자. 라이즈 또 나왔어. 올려. 아,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일단은 랜덤 뽑기 한번 더. 라이즈를 올리자. 라이즈 어딨어? 라이즈 어디 갔어? 아, 라이즈가 합체됐네.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막 뽑으면 안 되는구나. 5번 이제 이렇게 두고 내 종류니까 탱커 계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어떡하라고 이거를. 아, 삭제가 있네. 아, 일자리를 삭제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삭제하는 거야? 아까 삭제가 떴었는데 두 개를 겹쳐야 뜨는 건가? 정렬 해주고, 던전 목록, 아이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네 마리인데 이걸 안 써가지고 지금까지 약했던 거구나. 어떻게 삭제를 해? 부여할 수 있는 카드 수 8장. 유물, 스킬. 아, 이런 것도 있어? 아이템이네. 이게 아이템 있는 게임이니까. 보석 20개. 아니,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뭘로 어떻게 늘려줘야 되는 거야? 카드 정렬. 영웅도감. 퀘스트. 내가 이 공통화폐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걸로 지금 올리는 것 같거든요. 미션, 이벤트. 공통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아, 저런 것도 있네요. 유물. 스킬, 아이템. 이 300짜리 이걸로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한을? 늘리는 그게 없어. 아, 왜 그래, 진짜, 씨. 아니, 팬 미션, 이벤트, 포인트 상점, 이건가 보다. 이게 아닌데? 아, 잠깐만. 잘 만든 건가? 아니면 레벨을. 한번 뭐 이렇게 된거 전투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 로그인 빨리 됐어요. 이게 로딩이 봤죠, 이렇게. 말문을 틀어막는 게임 오랜만이야. 이거 뭐야, 100개는. 전투 강화를 한번 해보죠. 탱커 체력 증가. 한번 더, 한번 더. 유물. 10회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나와? 존스의 보물상자 분색, 이거 뭔데? 스킬. 획득 골드 증가. 이게 루비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카드 상한은 그럼 레벨을 올려야 되나 보다. 자, 돈이 올라왔으니까 전투 강화를 한번 올려주죠. 이번에는 제가 딜러가 베인이 있으니까 원거리 딜러를 올려주겠습니다. 됐다. 다른 것도 탱커 치명타 확률. 탱커 치명타 확률도 올리자. 그리고 원거리도 치명타가 있겠죠? 별로 안 올라가네요. 뭐 됐고 갑시다. 아좀 야, 뭐야? 다 튀어나왔어? 아, 8마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원래 이게 8인용 게임이니까. 야, 많이 나옵니다. 그 합체시켜서 센거 많이 만들어놔야겠네. 어휴. 어휴.
돌아가는 동안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 근데 1스테이지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 나왔죠? 보통 깨면은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10스테이지를 안 넘어서 그런가? 뭐 이미 넘어갈 테니까. 어, 되게 세네. 지금 가장 강한 원거리 딜러가 61골드가 있어야지 강화가 됩니다. 이거 써서 제압을 하죠. 어, 너무 지금 어, 좀 빡센데? 걸려. 기술 한 번 정도면은 데미지 634. 굉장히 높죠? 이게 제일 좋은... 아, 보스네. 10스테이지마다 보스 약하죠. 베인이 다 넣었는데 딜을? 적 미니언은 딱히 변하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비슷하고요. 마법사 유닛을 키워주는 게 좋겠다. 네, 마법사 강력기를 넣으니까 조그만 거 나왔네요. 야 뭐야, 누가 이렇게 잘 넣어? 럭스, 레오나, 나미. 야, 이런 식으로 0.8이야 딜이? 얘는 9네 또? 아... 단일 데미지... 아이... 이게... 딜러가... 근거리가 제일 세고 탱커... 마법사가 가장 낮고 그 다음 탱커... 원거리, 근거리 이 순이네요. 근거리가 제일 세네요 딜이. 중간거리에서 때리네. 근데 얘가 맞으면 죽지 않을까? 자,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환사 키우기란 게임이었고요. 제목이 소환사 키우기다 보니까 이게 롤이랑 연관된지 몰랐어요. 들어와 보니까 롤 캐릭터더라고요. 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아주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